정부가 정체된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5만 5천 가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신도시 3만 가구와 신규 택지 2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 5천 가구 등 5만 5천 가구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신도시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는 11월에 새로운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도 공개합니다.